안녕하세요. 2017년 신작 게임 장르 및 플랫폼 전략 기획 보고를 할 이윤수입니다. 발표 시점은 2016년 하반기라고 가정을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개요입니다. 저는 12개의 장르, 20개의 플랫폼, 10년에 걸쳐서 세 지역에 대한 매출량 단위 KPI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이 플랫폼에는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게임 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게임 시장은 북미가 25.5%, 유럽 20.4%, 일본이 12.4%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세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을 발매하는 것이 세계 게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밀리언셀러 게임 분석입니다. 100만 개 이상의 매출량을 기록한 게임은 1년 미만의 개발 기간 안에 개발된 전례가 매우 드물고요. 막대한 자본과 개발 기간을 투자한 AAA급 게임은 이 시점에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밀리언셀러 게임은 이런 분석을 해보니 매출량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었기 때문에 타겟 시장의 목표 매출량, 장르에 따라 벤치마킹할 자료로 밀리언셀러 게임 혹은 AAA급 게임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리언셀러 및 장르별 상위 30위 게임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각 장르별 매출 상위 30개의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즉 밀리언셀러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각 지역 및 연도별 플랫폼별 분석을 할때 밀리언셀러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연도별 게임 장르 트렌드는 밀리언셀러 포함한 자료인데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액션 장르의 게임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콘솔 및 PC 게임 장르, PC 및 플랫폼의 게임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르 게임이 여전히 강세를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게임 장르 트렌드입니다. 왼쪽은 밀리언셀러가 포함된 자료, 오른쪽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북미 지역의 경우 액션 스포츠 슈터가 일반적으로 출연을 높았고, 유럽은 액션 슈터 플랫폼이, 일본 지역은 롤플레이 장르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액션 등이 그 다음으로 출고량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게임 분석에서 각 지역별로 장르별 평균 매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북미의 경우 평균 매출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럽과 일본 시장은 장르별 평균 매출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였을 때 북미 지역을 기준으로 유럽과 일본 양 지역에서 출고량이 높고 안정적인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장르 및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장르는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장르는 밀리언셀러 게임을 제외한 각 지역별 장르의 게임이 평균 출고량의 전 세계 시장의 가중치를 곱해 살펴본 결과 평균 총 출고량이 가장 큰 장르였습니다. 밀리언셀러 게임이 많거나 출시작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플레이어가 해당 게임을 접하게 될 확률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시장을 고려하였을 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게임 장르 트렌드가 액션이라는 점에서 레이싱 장르, 액션 장르의 요소들을 가미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플랫폼입니다. 2017년 출시가 되었고 혹은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 중에서 레이싱 장르가 출시된 플랫폼은 왼쪽에 보이는 6개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각 지역에 따라서 매출량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밀리언셀러를 포함하고 미포함했을 때각 시장 점유율을 각 지역의 플랫폼별로 가중치를 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면 X1, 유럽 시장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면 PSP, 일본 시장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면 3DS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 지역에 동시 출고하되 평균 출고량을 생각한다면 닌텐도의 3DS,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PC 순서대로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